예, 오늘은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국 순열들의 그 숭고한 정신과 뜻을 기르고자 제정된 날입니다. 저는 오늘 선열들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훈과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하나의 그럴듯한 명언으로만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부끄러움도 빼앗긴 주권 회복을 위한 고귀한 희생도 우리에겐 하나의 역사이며 우리는 그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나와 우리 그리고 나아가 인류를 비추는 자신을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역사이며 나는 미래를 비춰줄 또 하나의 거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은 물질적 자산이 아닌 고귀한 정신일 것입니다. 그 정신은 역사라는 고고한 강줄기를 통해 끊임없이 미래로 이어져 우리의 삶을 관통해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곳 로지대열에 잠드신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과 뜻을 우리의 한인 후세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깨닫게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